충청남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서천. 이곳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은 부지면적 무려 30여만 평에 건축연면적만 18,000여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생태전시시설인 에코리움을 운영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파괴되어가는 자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기후에 맞는 다양한 환경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엔 어떤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함께 에코리움으로 떠나볼까요? 국립생태원에 도착한 후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아주 귀염귀염한 업무용 붕붕이를 타고 전시시설로 향합니다. 이곳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차량으로도 한참을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드디어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국립생태원의 전시시설인 에코리움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에코리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좌측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열대관입니다. 이곳은 환경 파괴로 점점 사라져가는 열대우림을 약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어류 130여 종, 양서파충류 14종, 그리고 무려 700여 종에 달하는 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여러분, 제가 온 날이 장날이에요. 여기가 열대관에서 제일 큰 수조 아닌가요, 이게? 네. 아. 수조가 있는 수조인데, 네. 공사 중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잘 골랐습니다, 아주. 지금 여기 수조 사전 점검한다고 잠시 지금 공개가 안 된다고 해요. 자, 무튼 여기에는 피라로쿠랑, 네, 여기 있네요. 뭐, 파쿠, 그래, 레드테일드 캐피시, 이렇게 대형 어류들이 원래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피라냐. 이제 식인 물고기로 잘 알려진 피라냐들이 있는데, 와, 사이즈 엄청 커요. 자, 지금 피라냐 먹이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먹이가 뭐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오징어, 그리고 새우살 이렇게. 아. 한 입에 먹기 좋게 다 썰어 넣으셨구나. 얘네가 생각보다 되게 소심한 애들이잖아요. 섬에다가 들어가있어요. 아. 여러분, 얘네들이 생각했던 거랑 달리 이렇게 소심한 애들이에요. 막 영화나 이런 데서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렇게 겁이 많습니다. 이거 봐. 어, 저건 해수어잖아요. 아, 해수어도 같이 있구나. 여기는 기수겠네요? 기수인데 네. 지금 이 두 개의 물은 같이 동일한 아.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네네. 돼요. 아, 그럼 일단 구성은 여기 담수 물고기 소개하고 네. 기수, 그다음에 해수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와, 근데 역시 해수어가 진짜 색감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이곳은 열대관이라는 주제답게 일반적인 담수 열대어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해수어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진짜 정글 속을 구현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와, 여기 니모다. 열대관 초입은 마치 아쿠아리움을 축소해놓은 것처럼 독특한 해양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해수어 옆엔 열대지역의 귀여운 양서류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육장엔 먹이로 작은 귀뚜라미들이 급여됐는데요. 과연 이곳엔 누가 살고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사육장에 먹이를 놓자마자 나타난 독화살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자 다른 녀석들도 눈치 게임을 하듯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미니 아쿠아리움을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본격적인 정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진짜 여기 이 실내 맞죠? 와, 해외여행 온 것 같아. 진짜 여기 정글 들어가면 엄청 습하잖아요. 그런 습도가 진짜 느껴지네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열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서 알맞은 온도하고 습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년 365일 이렇게 따뜻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열대 지역에 사는 생물들을 그냥 풀어놔도 살겠는데요? 아,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 아, 폭포까지 있어. 뭔가 이런 데 막 뒤져보면 도마뱀 같은 거 막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오, 바나나다. 맞죠? 네, 맞아요. 뭐야, 와, 이거 이구아나 맞아요? 네. 와, 이렇게 크구나. 지금 밥 먹는 시간이에요. 네. 밥을 좀 깨작깨작 먹는 스타일이네요.
지금 라면 먹는 거 다 먹었나 봐요.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이곳은 열대우림 중 동남아 지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인데요. 작고 화려한 어종들부터 한덩치 하는 대형 어종들까지 함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다트니오랑 자이언트 보라미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이 친구들 덩치와는 안 어울리게 생각보다 우아하게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냥. 와, 이번에는 파이어윌 먹이를 줘볼 건데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엄청 많네요, 마리수가. 잡칠 때 되니까 얘네들이 이게 다 나왔거든요. 와, 수직으로 몸 세운 것 좀 보세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파이어윌은 처음 보는데 크기도 크기지만 저 빵빵한 몸집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조 뒤쪽에 위치한 이 연못에도 많은 열대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엔 어떤 어종들이 있을지 확인해보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반기는 녀석들은 역도무로 잘 알려진 나일 틸라피아였는데요. 역시 엄청난 먹보답게 카메라가 먹이인 줄 알고 이렇게 덤벼듭니다. 근데 사이즈들이 다들 굉장하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와, 여기 바닥에 모토로 가오리 한 마리가 지나가고요. 징기스칸으로 잘 알려진 파룬샤크도 보이네요. 이 밖에도 이곳엔 엘리게이터가, 매드바브, 그리고 자이언트 스네이크헤드 등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거 야자수 맞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심었지 여기다가? 엄청 크다. 와, 진짜 여러분들 여기 정글 숲 탐방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와,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나? 어? 여기 진짜 물고기 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아~ 수조케어랑 와라고레리, 자이언트 스네이크헤드 있고 다크도라스. 와, 진짜네. 여기 알비노 크라운 나이트피쉬도 있어요. 네. 울창한 숲속 중간중간 연못엔 이렇게 해당 지역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서 한층 더 실감나는 정글의 분위기를 내어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열대간을 둘러봤고요. 이제 사막간이 이어집니다. 사막간은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곳에선 파충류 6종과 포유류 2종, 그리고 식물 30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와, 여긴 진짜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아까 열대간에 있었잖아요. 뭔가 대륙을 이동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공기도 다르고 채광도 역시 사막 환경답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건조합니다, 굉장히 뭔가. 와, 사막여우다. 역시 사막하면 사막여우지.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렇게 애들이 맥이 없어요. 일단 자. 와, 선인장도 진짜 크다. 와, 진짜 몰랐는데 선인장도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네요. 에키노칵투스 그루소니. 사막 환경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인장과 알로에 종류의 식물들이 주로 이루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파충류와 포유류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관을 빠져나와 이어지는 곳은 지중해관입니다. 지중해관은 남아프리카와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카나리 제도 등 지중해성 기후의 생태 환경을 재현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선 양서류 7종과 식물 300여 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중해관을 나오면 온데간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 여기 뭔가 특별전이 열리는 것 같으니 일단 여기 먼저 보고 가야겠네요. 이곳은 아프리카 호수가 품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호수에 서식하는 여러 담수어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었는데 아프리카 3대 호수로 잘 알려진 빅토리아, 말라위, 탕가니카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 25종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온데간 속으로 떠나볼까요? 온데간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온대림을 재현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선 양서파충류 9종, 포유류 1종, 조류 1종, 어류 40여종, 그리고 식물 120여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역시 익숙합니다. 뭔가 이 습도라던가 공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익숙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재현한 이제 온대간인데요. 식물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보던 것들이 많네요. 역시 이 구간은 제주도의 곶자왈 지역을 재현해 놓은 길인데 진짜 실제 곶자왈을 걷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엔 익숙한 우리 토종 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화려한 열대어종들을 보다가 토종어들을 보니 좀 밋밋해 보이기도 하지만 수수하고 질리지 않는 듯한 매력이 토종어만의 강점인 듯합니다. 한반도 강의 하류 생태계를 구현한 이 수조엔 붕어와 잉어, 강준치, 눈볼개, 철갑상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중류수조에서는 피라미와 참중고기, 그리고 돌고기와 납자류류 등 비교적 친숙한 어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류수조엔 유속이 있는 차갑고 맑은 물을 좋아하는 쉬리와 산천어, 버들치, 얼음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온대간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보다 보면 외부로 향하는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곳엔 과연 어떤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수달이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한 쌍이 준비되어 있는데 수컷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적응하려고 다른 수조에 있고 암컷만 있다고 하네요. 와, 안녕. 이 친구도 이제 먹이를 줘볼 건데 얘네들이 진짜 먹이 반응 좋거든요. 오, 온다 온다 온다. 와, 물속에 이렇게 모이니까 되게 신기하다. 양미리예요? 양미리도 있고요. 계절마다 다 다른데. 아, 은어. 어, 은어. 오. 산천어도 주고. 산천어 고급 음식인데?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흰다리 새우도 있고요. 고로고로 계속 잘 먹어요. 우와.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를 유지하고 있는 동물인데요. 엄청난 물속 사냥 실력을 뽐내며 하루 동안 자신의 체중의 10% 정도나 되는 먹이를 사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대간을 나오면 마지막으로 극지관 입구가 나타나는데요. 극지관은 온대 지역에서 극지방에 도달하기까지 생태계 변화를 재현한 공간으로 한반도의 가장 추운 지역인 개마고원부터 북극과 남극의 극한 지역까지의 환경을 재현하였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젠투 펭귄과 턱금 펭귄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을 둘러보며 세계 각 지역별 기후에 맞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생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개발,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생물종이 매년 수백의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존재조차 알려지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생물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물들이 사라져가지 않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발은 물론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